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3분 언박싱은 나이키 에어 모어 업 템퍼 핏팻 모델입니다. 2017년 처음 출시되었던 이 모델은 당시 국내에는 미발매 컬러였었고, 2020년 올해 갑작스럽게 재발매가 되었습니다. 저는 6월 23일 나이키 공원 발매에서 광클릭과 존버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건 제 뇌피셜인데요.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던 조던 다큐멘터리 더 라스트 댄스의 영향으로 재발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발을 살펴보자면 흰색, 검정, 빨강, 시카고 불스의 컬러로 형성되어 있고 바디는 천연 가죽과 인조 가죽, 그리고 이 신발의 최대 포인트인 AIR 에어 부분은 인조 스웨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뒤축에는 흰색 나이키 스우시, 정확히 말하자면 흰색 바디에 투명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발목 부분 핏팻 로고가 자수 처리되어 있습니다. NBA 최강 2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스카티 핏팻이 신었던 모델로 그의 시그네이처 모델 슈즈인 에어 핏팬 시리즈들보다 더 유명해서 대중들에게는 핏팬은 곧 모어 업 템포라고 각인되어 졌습니다. 바디 전면에 AIR 로고가 가장 큰 특징이고요. 스펙은 폴리우레탄 중창에 전면으로 보이는 에어솔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맥스 97처럼 전창 에어솔이 아니고요. 앞, 뒤 에어백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모어 업 템포 분에도 리뷰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발등에 3개의 밴드로 되어 있으나 엄청 타이트한 편은 아니어서 신발을 벗고 신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사이즈는 넉넉히 나온 편입니다. 사이즈 문제는 신어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백인 백색의 답이 나오는 문제이니만큼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짧게 언박싱 리뷰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